감사합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 막 이러고 하는데 멤버가 뭐... 누구는 심지어 노래가 앵콜송이 시작했는데 바닥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인간인지라 네, 저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돋구려고 Because 나는 나를 마지막 얘기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조용하고 있던 이유가 네. 이날 가장 많이 운 사람은 저예요. 왜? 왜? 저는 사실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 입장이었어요. 너무 졸려서 어느 소리에 깼냐면 규현 씨가 마지막 맞는 소리에 깬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. 근데 더 웃겼던 건 그 장난치는 게 재밌어서 매니저 형이 그걸 찍어놨었어. 카메라로 영상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누가 잘못했기보다는 서로 대처를 너무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형 말해 가서 알겠지? 형이니까 잘해요. 뭐 하고 야, 은혁아, 너가 참아야지. 일단 오늘은 방송해야지. 규현이한테 가서, 야, 괜찮아? 울지 말고.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, 돌아가면서. 맞아. 저 혼자.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.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야, 우리는 프로의 모습 보여줘요. 연예인이야. 방송에 나오는 모습, 우리는 프로야. 올라갔어요. 자, 1위는 미스터 심플 했을 때 제가 저쪽 끝에서 동해 씨인가 누구 이렇게 되고 야야 웃어 웃어 하면서 하고 있다가 다들 안 하니까 하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뭘 했나 싶은 거예요. 너무 열받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다 끝나고 대기실로 올라갔어요. 재밌다. 멤버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. 진짜 너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눈앞에 상자가 그냥 하나 보이는 거예요. 상자가 있었지. 너무 열받아서 진짜 너무 큰 소리를 욕을 한번 하면서 네. 먹었어? 그거를 뭘 먹었어? 상자를 왜 먹어요? 아 상자를 왜 먹어요? 그거를 진짜 있는 거 탁 찼어요. 발로 이거 화난 걸 보여주기 싶어요. 도대체 뭐야? 막 이러고 니네가 그러고도 프로야 하면서 진짜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뭔가 이 분위기를 다 없애고 싶었어.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게 스티로폼이었던 거예요. 아이고. 찼더니 하얀 게 아니 진짜 아 그리고 발로 찼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발로 찬 거 안에 물이 들어있던 거예요. 콜라가 들어있던 거예요. 콜라가 피 하면서 얘 성희 형한테 다 찐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콜라가 예성이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가만히 있던 예성이가 화가 난 거예요. 그러면서 예성이 형이 너보다 더 화가 난 거예요. 신동이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소리를 또 치는 거예요. 제가 거기서 화를 더 냈었는데 아, 예성이 형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.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다 잠만 잤는데 아니 자다 퍽 소리 깼는데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었거든요. 드림팀 네, 드림팀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그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울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당장은 풀진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드림팀 가서 굉장히 저희끼리 그래서 네. 간담이 잘 돼서 네. 그래서 그날 얘기한 게 이제 제가 1등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막 감동적인 지난번에 이창용 씨 나오고 그게 그날이에요. 1등을 하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.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뛰는 내내 정말 멤버들 생각밖에 안 했고요.